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소리꾼 고영열 테너 존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앨범을 내게 되었습니다. 앨범 이제 이름은 칸타르. 네, 네. 특별히 월드뮤직으로 구성된 저희 첫 앨범입니다. 그 우리 32살 저기 91년생 테너 존노 형님이고요. 그리고 저기 매우 저기 맑은 목소리를 소유하고 있는 저와 정말 제가 갖고 싶은 목소리의 소유자입니다. 다시 태어나면 고영열 목소리, 존노 목소리 하나 둘 셋. 고영열 목소리. 고영열 목소리. 우리 영열이를 소개하자면요. 초울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리꾼. 서른이 넘었죠? 아, 올해 이제 서른이 됐죠? 네, 약 챙겨 먹어야 됩니다. 식당에 있고 먹어야 되고요. 예. 음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월드뮤직이고요. 저희가 팬텀싱어3를 통해서 월드뮤직 장르를 좀 많이 불렀던 그런 저희 그룹이었어서 이번에 쿠바, 그리스, 브라질, 멕시코, 이제 한국까지 다양한 국가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게 되었습니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셋! 투엘에스! 오! 아, 애정합니다. 오, 예. 네. 저 두 명이 다르게 나올 걸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를 처음 만나게 한 그런 노래입니다. 팬텀싱어 3 첫 오디션 저기 1대1 라운드였죠. 네. 그때 처음 만났을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고요. 어쨌든 저희를 만나게 해준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 노래가 좀 아무래도 더 소중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동열이가 이번 앨범에서 제일 잘 부른 곡은 제가 봤을 때는 아과스 데 말소 같아요. 그런 재즈 틱한 부르는 그 노래인데 그 소울풀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서 저는 약간 그거를 내보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영렬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서 좀 그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저는 존노 형 뭐 다른 것도 다 잘했지만 전 노세뚜. 네. 이 음색이 진짜 먹고 가는 게 있습니다. 노세뚜 뭔가 제가 하면은 뭔가 하! 뭐 이런 느낌인데 형님이 하면 하! 뭔가 살짝 해와 좀, 네. 네, 뭔가 좀 달라요. 근데 좀 더 감미로운 그런 곡이 된 것 같아서 형이 부름으로써 너무 잘 불렀습니다. 영렬이의 그런 프로페셔널함에서 이게 아마 영렬이가 J일 거예요. 그게 그 MBTI? MBTI에서 예, 끝이가 예. J라서 딱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게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순서대로 딱 돼야 되고 이런 게 참 있는데 그래서 너무 수월하게 잘 됐고. 네, 저는 또 이게 즉흥적인 피라서 또 이게 제가 뭐 이렇게 하면 그걸 좀 잡아주죠. 막아주는데 막을 때 약간은 좀 많이 막혀 막히시고 많이 막혔죠. 아 그래요? 왜 막지? 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는 뭔가 이게 이렇게 가는데 형님이 자꾸 이게 중간중간에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가끔은 그건 아닌데 하는 구간들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이런 구간들이 또 있어요. 그래서 가끔은 아이디어를 좀 잘 나타내주는 예 정말 그런 조미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형님이라 많이 왔겠죠. 참 진짜 없어서 안 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. 매운맛은 개별 인터뷰에 나왔거든요. 와우 예. 일단 뭐 그러고 싶고요. 네. 뭐 이제 일단 저희가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또 지켜봐야죠. 그러고 싶습니다. 아, 그러고 싶죠? 아, 그럼요. 저는 뭐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. 아, 예? 예. 말씀의 의도가 좀 아니요. 많이 바뀌었죠. 예. 저희 콘서트가 일단 11월 6일 날 예정이 돼 있고요.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저희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팬미팅이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. 워너 클래식 코리아 팔로우 해주세요. 아유, 일단 우리 지금 네. 제작사분들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네, 저희 음반에 투자해주세요. 그리고 뭐 팬분들이 아니었다면 저희가 이렇게
사실 앨범을 낼 수도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저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말 음악으로 보답을 꼭 하겠습니다. 예, 저희 정말 준비 열심히 했고요. 월드뮤직 하면 좀 어려울 수 있는 장르죠. 네,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틀어보시고 좋으면 계속 들어주시고 또 목소리 괜찮으면 저장도 해주시고 네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